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베이직 스텝에선 언더암턴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네. 언더암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숄더 투 숄더가 우리가 먼저 들어가요. 네. 자, 보세요. 하나, 자, 언더암턴 들어갈 시작. 하나, 천천히 전진하시고, 둘, 맨 마지막에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양손을 잡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편해요. 너무 그냥 뭐 편하죠. 신경 그렇죠? 쓸게 없어요. 여자 여성은 신경 불안할 쓸게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살짝 어깨를 돌리면서 여성을 이렇게 네. 네. 사선 쪽으로 가요. 원래는 숄더 투 숄더가 쿼터예요. 커터예요? 원래는 여기예요. 아, 이렇게 여기. 그래요? 원래는 4분의 1턴이야. 근데 이게 오. 되게 불편해. 그래서 저도 예쁘긴 한데요. 턴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턴량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쿼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도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3 and 근데 4.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깨로 턴을 한다 그래서 이걸 숄더 투 숄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어깨로 턴을 하면서 어깨로 제가 턴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시 어깨로 이렇게 돌면서 나오지, 이렇게. 다시 또 어깨로 제가 턴을 시도를 하죠. 이렇게. 다시 어깨로 돌려지면서 다시 마주보죠. 원래는 네. 이게 4분의 1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춤을 출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45도만 돌려요. 8분의 1턴만, 여기까지만. 아웃사이드 파트너 쪽으로만. 다시 3 and 마주보고 4 1. 그쵸? 다시 한번더 어깨 턴부터 2 and 다시 3 and 다시 4 1.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턴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발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비벼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이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야. 자, 어깨가 돌아가서 이 다리가 수입을 돼서 그 다음에 후진이야. 아시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 발이 먼저 가. 발부터 비비고 이제 그렇지. 뭐 그럼 이 저기 발은 안아 비빈다니까?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발로 비비는 발로. 거가 틀려. 아니라 어깨 어깨 턴을 몸통으로 해서 발이 비벼져서 그 다음에 발이 가 있고. 아 근데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발을 먼저 가서 어깨가 아네 나중에 네네 완전 돌아가. 틀려요. 완전 다르지. 그러면 항상 내가 어깨 턴을 먼저 어디서 한다 그랬지? 바디 턴이야. 근데 네네 여기는 어깨로 돌기 때문에 바디가 나중에 돌죠. 그래서 숄더 투 숄더야. 아 그러니까 스타트가 몸이 숄더가 아니라 더 먼저지. 먼저기 때문에 이름이 그죠. 보세요. 어깨 턴을 해서 나중에 바디 턴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그게 근데 이름의 뜻이 당연히 있구나. 있지. 그래서 숄더 투 숄더야. 그래서 어깨에서 어깨로 턴을 한다 그래서 숄더 투 이거는 숄더야. 바디가 먼저도 아니고 이게 아니야. 어깨. 바디가 이렇게 돌면 안 돼. 아. 어깨가 돌아서 바디가 턴이 되면 그때 수입을이 이루어지지. 그때 그랬구나. 후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지키지를 않죠. 그게 그렇게 중요할 줄 몰랐죠.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아, 춤은 그냥, 개요라는 게 있어. 왜냐면 아. 춤의 개요는 뭐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다 나와 있다는 거지. 그치? 하나하나 뜻이 다 그러니까 어깨를 있다는 거. 먼저 뜻이 다 있어. 돌리고, 그렇지, 바디. 바디 그런 돌리고, 다음에 발이 가는 거지. 예. 다시 전진, 또 어깨, and 여기서 또 또, 어깨부터 어깨 돌려? 돌고, 바디 턴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어깨가 돌면서 바디, 그 다음에 발이 스위블이 되면. 그쵸? 그래서 네. 항상 이 발이 스위블이 될때 다리가 데리고 와. 이 다리는 보세요. 자, 어깨. 어깨 돌아서 바디, 스윕을 하면 이제 이 다리가 돌아올 수 있지. 네. 그렇지. 그때 가는 거지. 그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도 똑같이 한단 말이지. 4-1에서, 자, 어깨 턴부터 먼저 스타트를 해서 바디 앤 스윕을 남자도 check. 2, and 3, and 마주 어깨를 보고, 먼저. 4, 1. 다시 어깨 턴부터 시작해서 바디 앤 스윕을 2, and 3, and 마주 보고 4, 1. 다시 어깨 버디 스위블 체크 남자는 여자는 후진 3 and 끝나면 4 1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발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요. 어깨를 쓰니까 스위블이라는 게 턴이 다더잘 되지. 돼. 왜냐면 어깨를 쓰니까 왠지 발도 스위블이 더잘 돼요. 왜냐면 얘는 포지션이 아웃사이드 파트너잖아. 아웃사이드 파트너. 아웃사이드 파트너라는 건 내가 네. 파트너하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바깥쪽으로. 거야. 그러려면 숄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숄더가 한 먼저. 가지만 더 질문하면은 그럼 스위브라는 거는 어깨를 쓰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게 아니라 턴을 할 때에, 그죠? 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어깨를 턴을 하게 되면 내가 포지션이 어떻게 접해지냐면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 간다면, 파트너. 아웃사이드 파트너 쪽으로 가려면 내가 숄더를 먼저 돌리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지. 봐요.
내가 지금 만약에 숄더를 돌리지 않고 그냥 몸이 돌아가면 이건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정해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선 상태에서 숄더를 돌리거나 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아까는 빠져나가죠. 아니, 얘는 봐. 몸이 이렇게 도니까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지. 옆쪽으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파트너라는 건 내가 파트너 옆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스텝이란 말이야. 틀려요. 근데 내가 숄더를 돌리지 않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몸이 돌아. 왜 이 핸드트렌드가 되지? 응, 핸드트렌드가 되지. 아, 그 정도로 틀려요? 완전? 다르지, 봐봐요. 내가 섰어. 여기를 돌렸어. 여기를 돌리면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근데 내가 몸을, 어깨를 돌리지 않고 몸이 통으로 돌면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있어요. 숨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매직도 아니고? 아니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포지션은 댄스에서는 정해놓은 거라니까. 아니, 아웃사이드 파트너 막 그런 말 외울 때, 아, 무슨 아웃사이드 파트너 왜 이런 걸 써놨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아~ 완전 다른 춤이 돼요. 어깨를 쓴 거하고, 나 진짜 매직이다. 이거는 완전. 모던까지 가요. 모던은 아웃사이드 그게 중요한 말이었구나. 아웃사이드란 말이 있으면 다 옆으로 빠져나가는 스텝들이야. 근데 뭐 빠지든지 말든지 뭐가 중요해 그랬어요? 아니지. 포지션인데. 핸드트렌드가 되고 그럼 이게 되고 다르죠. 완전 다른 그래서, 춤이 되네. 당연하지. 아 그렇게 좀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던을 하시면 이제 폭스에서도 사이드 리딩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숄더 리딩이라는 말도 썼는데 지금은 사이드 리딩이라는 말을 해. 그럼 내 어깨가 옆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춤이라는 거는 이론을 알아야 그 스텝에 대한 모양이 나온다니까. 진짜.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영국 갔을 때 처음 배운 게 뭐라고? 포지션 배웠다니까. 스텝 안 배워요, 이런 거. 왜냐면 남자, 여자가 같이 춤을 출 때 운영하는 거잖아. 근데 그 운영이 뭐야? 그때 그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텝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게? 특히 남자는 이거를 모르고 춤을 춘다 그러면 그 남자 춤 출 수가 없어. 왜? 내가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 들어가는 게 틀리다 그랬잖아. 어깨를 내가. 먼저 써주냐? 그럼. 몸을 먼저 써주냐? 완전 다른 기계가 된 얘기. 그래서 이게 숄더 투 숄더는 아웃사이드 파트너야. 근데 지금 내가 처음에는 지금 미아쌤이 여기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네, 왼쪽이야. 왼쪽이지. 그러면 이거는 left outside 파트너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가 되지. 이쪽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 그러면 여기는 right outside 파트너. 또 달라요. 방향에 따라서. 아, 남자 이게 여자 기준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자 기준이죠. 내가 여자 쪽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자의 아닐까? 어느 쪽. 그렇지. 내가 파트너라고 말 썼네. 파트너는 뭐야? 내 상대방이지. 그러니까 내 상대방. 파트너의 쪽. 그렇지. 파트너 기준에. 여자 쪽이에요. 여태까지 언더암 트렌드는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자 방향을 얘기하는 거. 도는 방향. 이거는 여자 포지션이라 그랬잖아요. 달라요. 말을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어느 건 오른쪽이라고 그러고 어느 건 왼쪽이라고 그러고. 파트너라는 말을 썼지. 이건 사람 아니야? 공부 안 해. 아니 그러면 안 돼. 잘 내 말 잘 들어. 파트너라고 하면은 사람이야. 나 사람. 근데 언더암 턴 투 라이트 하면 턴이니까 방향 아니야? 아 그거는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방향. 이거는 도는 거에 방향을 방향. 제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른 식으로 어떻게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꾸 혼돈이 와. 그러니까 영어라는 말을 그러니까 영어가 해석을 하는 거를 먼저 풀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틀려요. 공부는 돈하고는 틀려요. 물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근데 공부도 내가 그 돈을 내서 얼마큼 보람있게 하느냐. 제대로 된 데서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봐봐요. 이건 턴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느냐 사람에 대한 포지션의 방향을 제시를 하느냐 다르단 말이지. 아 그랬구나. 엄청 중요하세요. 그치?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숄더 투 숄더는 우리가 아웃사이드 파트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깨부터 3.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숄더 투 숄더 그러니까 숄더 투 숄더라고 하는 거는 아웃사이드 파트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포지션이 달라졌단 말이지 네네네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을 끝나고 나면 또 뭐를 한다? 스팟턴을 한다 자 이번엔 이제 싱글턴으로 도는 거야 언더암턴하고 틀리죠 3 각자가 도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제가 손을 이렇게
달라고 제시를 했어요. 네네. 그럼 여성은 손을 주게 돼 있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턴을 이렇게 쿼터를 돌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핸드텐을 하겠다는 얘기야. 네네네. 자, 그럼 핸드텐은 뭐야?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거야. 자, 처음에 후진을 해요. 2 and 다시 전진을 해요. 3 살짝 밀고 나갔죠? 네. 자, 포드웍 터닝 할 때 우리가 마주를 봐.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거. 그래서 핸드 투 핸드야. 아, 손이, 자, 그다음에 그대로 손이 전해. 손이, 그렇죠. 손이. 자, 그다음에 인사이드 브러치. 발이 먼저 나가면 돼. 네. 그래서 항상 발을 먼저 빼지 마라. 아, 네. 어, 다시 봐. 자, 핸드 투 핸드는 발을 빼지 않아요. 네. 턴만 해. 자, 제가 턴만 했잖아. 네, 네. 가란 말 안 했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뒤로 보낸다고. 그럼 후진을 해. 네. 다시 전진하면 슬그머니 살짝 뒷발 펴줄 때까지 다시 전진 스텝을 해야지. 네. 다시 로테이션 또 마주 보세요. 사이드야. 항상 이렇게 쿼터에서 쿼터를 돌아야 돼. 이게 핸드 투 핸드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자 돌았어. 네. 시작. 2 앤 3 앤 전진을 해서 4 1 이렇게 도치는 분들 그랬어요? 많아. 많아요. 아, 변형인가? 아니에요. 변형도. 이제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네. 이거는 핸드 투 핸드의 기본 동작이 아니에요. 네. 핸드 투 핸드는 항상 쿼터에서 쿼터를 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분의 1턴이야. 근데 이걸 한 번에 2분의 1턴 도는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가 루틴적인 성향에서 액센트를 준다든지 또는 조금 우리가 좀 테크닉한 걸 좀 보여준다. 조금 변형된 거지. 네, 변형. 근데 기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항상 쿼터에서 쿼터 4분의 1턴씩 도는 거야. 이렇게. 쿼터. 그래서 후진을 해서 전진을 하고 다시 포드워크 터닝을 하는 거. 아까 우리 스파턴처럼. 자, 마주 본다 이 소리야. 터닝. 이렇게 꼭 마주 보셔야 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돌아. 다시. 후진, 전진, 포워드 턴에서 마주 한 번씩 보고 다시 턴을 돌고 네. 다시 세 번씩 하죠. 2 앤, 아, 세 번. 3 앤, 다시 이렇게 마주 원. 이렇게 네. 끝나고 나면 이것은 핸드 투 핸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뉴욕, 숄더 투 숄더, 핸드 투 핸드는 3회를 해요. 세트예요? 딱 세 번씩. 세 번씩? 무조건 세 번씩 해. 아, 애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네.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스파턴으로 이제 마무리 짓지. 아, 2 and, 다시 전진. 3 and, forward walk turning, 4-1. 네. 이렇게 해서 초급 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벌써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초급 과정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게 초급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초급에서 시연이 되는 각 스텝, 피겨들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다 이해가 되면 중급, 상급은 조금만 응용이 된 것뿐이지 여기 틀을 절대 벗어나는 스텝이 없어요. 아. 그게 나 미아쌤은 여기까지 내가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 여기까지 내 몸을 많이 익혀서 단련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 중급, 상급은 그냥 정말 먹고 많이 들어가. 아... 나중에 점점 느낄걸? 아, 선생님, 내가 이게 초급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다 이거였구나. 선생님, 진짜 이러네요? 그럼 저 IDTA 그 상급, 그 팔로워의 뭐 멤버십 그거 있잖아요. 어소시에이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는 상급이죠. 아니요, 가장 초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급이 상급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급 땄는데. 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급수는, 급사분 그거하고 틀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3급은 우리가 사실은 스튜던트라고가 먼저 있어. 그러니까 스튜던트에서 어소시에이트가 두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좀 초급 과정이에요. 그게 상급이 아니라 4급에서 3급까지가 이 단계예요. 아~ 3급만이 아니야. 원래 4급 소프트 있는 거 원래? 원래 있어요. 근데 4급은 티처가 아니야. 4급은? 4급은 스튜던트라고 해서 에이. 티처 과정이 아, 아니야. 학생! 근데 3급부터가 이제 지도자로 우리가 아. 그러면 어디까지가 또 3급이에요 그럼? 3급이 초급 과정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스튜던트에서 3급까지가 지금 초급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게 이 과정을 그게 나눠 놓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피겨가 3급이 되고 아니야. 피겨가 4급 그러니까 스튜던트하고 3급 어소시에이트가 같이 합해져서 3급이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자들을 할 때는 4급 과정이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초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4급 스튜던트라고 우리가 나누진 않아. 아니, 저 이제 막
2급, 1급 그거 막 어려워서 하기 싫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공부하다 보니까 2급, 1급 그거 다 근데 여기까지만 당연하죠. 여기까지만 소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멤버 펠로 다 딸 수 있어. 그러니까 왜 못해? 이거 아니 전에는 3급도 어려운데 2급, 1급을 어떻게 못해 그랬는데 거 봐. 지금은 자신감 생겼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는 이런 체계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네, 그냥 다 어려운 걸로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버리면 자신이 생기지 왜 아는 게 이제 많아졌잖아. 자신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멤버십 멤버십하고 또 이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네. 근데 대부분 이 지도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다 어렵게만 그냥,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충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제대로 지도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제 나중에 홍보를 할 거예요. 네네. 지도자 과정을 제가 단체반으로 모집을 한번 하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미아쌤하고 저하고 이걸 한번 나눠서 언제 뭐 무슨 요일에 해서 이걸 우리가 모집을 한번 하시자. 여러분도 공지하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난 정말 지도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 어려울 줄 알았어요.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홍 선생님하고 있으면은 막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제가 팩트만 드릴 테니까 어려운 과정 딱 빼고 팩트만 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공고를 해서 진짜 지도자로 제대로 올바르게 하실 분들을 우리가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